기도하시겠습니다.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,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하셔서 오늘을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.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.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침탈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담대히 맞서서 우리 모두 기도하게 하옵시고,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모든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.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, 또 함께하고 있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. 적들이 그 어떠한 간악한 위협에도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용맹스럽고 강건한 군사와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.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시니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간구와 결단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장엄한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, 이 모든 기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